목은 강하고 송곳니는 굵고도 날카롭다. 한번 물어뜯는 것만으로도 먹잇감의 숨통을 단숨에 끊어놓을 수 있다. 웬만한 짐승은 번개불처럼 형형한 그 눈빛만 봐도 저항할 의지를 잃어버린다. 혀는 강철로 만든 솔빛 같다. 억센 돌기가 나 있어 핥기만 하면 짐승의 살가죽이 벗겨질 정도로 힘이 있다. 귀는 작다. 허나 꼿꼿하게 서 있던 귀가 뒤통수 쪽으로 납작 붙으면 그것이 곧 공격 신호다. 공격의 주무기는 앞발. 단일격의 황소의 등뼈를 으스러뜨릴 만큼 위력 있는 앞발에는 공격하는 그 순간 10cm나 되는 크고 날카로운 발톱이 튀어나온다. 황갈색 바탕에 24개의 검은 줄무늬가 화려한 근육질의 몸. 그 몸집은 소만큼 크다. 어깨 높이 1m, 머리에서 꼬리까지 몸길이 평균 3m. 이 아름답고도 거대한 맹수가 시베리아종 호랑이다. 아시아에 있는 8개 종의 호랑이 가운데서도 가장 크고 힘이 센 호랑이 종. 바로 한국 호랑이의 모습인 것이다. 지난해 6월 9일 김포공항에는 특별한 손님이 도착했다. 호랑이 한 쌍이 그 주인공이었다. 김영삼 대통령의 중국 방문 기념 선물로 중국 정부가 기증한 것이었다. 지금은 광릉 수목원의 쾌적한 숲속으로 옮겨진 이 호랑이들은 근 한 달여를 두고 연일 온 나라 안에 들끓는 관심의 표적이 됐다. 우리나라 동물원에 호랑이가 없어서가 아니었다. 비록 사육된 지 3, 4대째 후손이긴 하나 이 한 쌍이 백두산 호랑이의 혈통을 받았다는 바로 그 점 때문이었다. 그것이야말로 한국 호랑이에 대한 우리나라 사람들의 각별한 정서를 읽게 해주는 대목일 것이다. 우리에게 호랑이는 두려우면서도 친근한 존재였다. 우리나라는 호랑이의 나라였다. 국토의 70%가 산지인 이 땅에는 일찍부터 호랑이가 득실거렸던 것이다. 고려시대에는 지금의 서울인 한산군에서 고을원님이 세 차례나 호랑이에게 물려갔으며 구중궁궐의 왕조차도 겨울에는 호랑이 울음소리에 잠을 이룰 수 없었다는 기록이 전해진다. 조선시대에 들어서도 사정은 마찬가지였다. 호랑이들은 궁궐의 담을 뛰어넘고 마을을 침범했으며 호랑이 출몰 기록은 끊이지 않았다. 신문이 발간되고 철도가 놓이고 전기가 들어오던 시대. 1920년대까지만 해도 호랑이들은 우리에게 낯설지 않은 존재였다. 그 무렵까지도 호랑이는 여전히 그렇게 우리 가까이서 돌아다니고 있었던 것이다.
산군, 산군자, 산중영웅. 우리는 호랑이를 그런 이름으로 높여 불렀다. 사람도 호랑이의 기상을 담고자 원했다. 천지간에 당할 것이 없는 호랑이의 위력을 그 오랜 세월 동안 몸으로 체험하며 살아왔기 때문이었다. 위력이 공포를 낳고 공포가 외경심을 낳았다. 그 위력이 과연 얼마만한 것이었는지 뛰어난 사냥꾼들조차도 다른 모든 맹수를 제쳐놓고 호랑이만은 두려워했다. 일제시대 만주와 한국의 산악지대에서 이름을 드날렸던 명사냥꾼들, 그들의 체험담은 이러하다. 숲에서 갑자기 호랑이와 마주치게 되면 자기도 모르게 그만 그 자리에서 대소변을 싸게 됩니다. 폐부를 찌르는 듯한 으르렁거림, 화광이 줄줄 넘치는 안광이 척추신경을 마비시켜서 한 발짝도 움직이지 못하게 되죠. 아무리 대담하고 사격에 자신 있는 포수라도 처음 호랑이를 만나면 감히 총을 들지 못하죠. 호랑이가 특히 무서운 점은 다른 어떤 맹수에게도 없는 강한 복수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자나 표범 따위는 한 마리가 공격당하면 주위 다른 놈들은 모두 달아나게 마련입니다. 그러나 호랑이만은 남아있는 동료나 배필이 반드시 복수를 합니다. 놈은 어딘가 숨어있다가 불시에 그 사냥꾼을 기습합니다. 강원도 해양에서 호랑이 사냥을 할 때였습니다. 호랑이를 발견하고 엽사가 총을 쏘는 순간 누른 빛깔이 봤죠. 그러자 엽사의 몸뚱아리가 질풍을 만난 종이 조각처럼 날았는데 그 몸이 땅에 떨어지기도 전에 호랑이는 엽사의 잔등을 받아물고 두세 번 흔들어 팽개쳤어요. 호랑이의 일격에 엽사의 어깨, 가슴, 허리뼈는 모두 부서져 버리고 겨우 피부 한 껍질만 남아있을 뿐이었습니다. 동물원의 철창에 갇혀있는 호랑이밖에 본 적이 없는 사람들에겐 도저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위용. 그것이 우리 호랑이였다. 그러나 그 호랑이가 남한에선 이미 멸종된 지 오래다. 멸종의 결정적 계기를 제공한 것은 일제였다. 조선휘보, 총독부 통계연보 등에 따르면 해로운 짐승을 퇴치한다는 구실로 1915년부터 1942년까지 총독부에서 남획한 호랑이가 무려 97마리, 그 결과 해방 후 우리 땅에서는 호랑이가 거의 자취를 감추었다. 번성했던 한국 호랑이의 실체는 단 한 점의 박제로서만 남아있다. 신화적 존재였던 한국 호랑이의 모습, 그것은 이제 현실이 아니라 낡은 박제나 사진이나 잊혀져가는 옛날 얘기 속에서나 찾아볼 수 있을 뿐이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나라 얘기만이 아니다. 전 세계적으로도 호랑이는 이미 희귀동물이 돼 있다. 19세기 말까지만 해도 아시아 전역에 10만 마리 이상 서식하고 있던 호랑이는 오늘날 95%가 죽었다. 삼림의 개발과 남획으로 3개종이 멸종했고 남은 5개종을 통틀어도 야생 호랑이의 수는 7,000마리를 넘지 않는다. 야생의 한국 호랑이는 이제 영영 만날 수 없는 것일까? 한반도 남단에서부터 베이징, 몽골 동부, 시베리아까지 광범위하게 퍼져 있었던 그 시베리아종 호랑이.
오늘날에는 러시아의 남동부 지역을 중심한 중국과 북한의 일부 지역에만 겨우 200마리 미만이 남아있다. 한국 호랑이의 원형을 만나려면 이제 우리는 러시아까지 가야 한다. KBS로부터 호랑이 추적 임무를 부여받은 사람은 경력 15년의 프리랜서 카메라맨 임순남 씨. 2월 1일, 그는 8mm 카메라 한 대만을 챙겨들고 단신 블라디보스토크로 떠났다. 이제 러시아의 극동지역 연해주로 그의 호랑이 추적기를 따라가 보자. 마침내 왔다. 호랑이의 고장 블라디보스토크. 몇 년 전에는 호랑이 한 마리가 시내까지 들어와 어슬렁거렸다는 도시다. 그놈은 전차에 올라타려다가 결국 사살되었다지만. 여기밖에 볼 거 없어요. 운이 좋으면 그렇게 도시 한가운데서도 호랑이를 만날 수 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어디 운뿐이겠는가. 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전문가의 도움이다. 러시아 화학원 극동지부에서 드미트리 피코노프 박사를 만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나의 운이었다. 호랑이 생태 연구의 세계적 권위자로서 얼마 남지 않은 시베리아 호랑이를 보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고 그 목적을 위해서라는 전제하에 안내역을 선선히 맡아주었다. 지난 30년간 그의 답사 지역은 시오테 알린 산맥 전역에 걸친 시베리아 호랑이 보호구역이었다. 박사가 산행 준비 작업을 하는 동안 나는 우수리 지방으로 이동했다. 그곳에 호랑이가 많다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이었다. 2월 3일 우수리스크. 블라디보스토크로부터 북쪽 80km. 우수리 지방의 정청 소재지다. 통업 중심지라는 이름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풍경은 빈약했다. 중고기계 부품들이 중요한 상품으로 진열되어 있고. 러시아인들이 좋아하는 초콜릿이면서도 값은 싼 과자. 한국산 초코파이가 최대 인기 품목이었다. 한 말일에 우리 동포들의 망명지였던 연해주의 도시답게 조선족들의 모습 또한 드물지 않았다. 그들은 아직도 우리식 생활 습관을 이어가고 있었다. 매일 여기서 나와서 파세요? 매일 나와요? 그 옛날 우리나라에서처럼 호랑이 그림도 많았다. 그러나 정작 내가 듣고자 하는 호랑이 목격담만은 묘연했다. 아줌마 호랑이 봤어요? 야? 호랑이 봤어요 여기서? 호랑이 봤냐고 여기서? 호랑이 봤냐고? 이게 무슨 말이야 알아? 호랑이 사는 거 봤냐고 저거? 야 이거 판다고. 모피가 흔한 땅. 그러나 호랑이 가족은 없다. 1947년 구소련에서부터 호랑이 사냥은 공식적으로 금지되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이곳에서조차 호랑이가 희소동물이 되어 있는 까닭은 최근 4년 사이에 폭발적으로 성행하고 있는 밀렵 때문이라고 한다. 소련이 개방되면서 시장경제 원리를 재빨리 터득한 현지인들이 호랑이의 경제적 가치를 재발견한 것이다. 그래서 이제 우수리크에서도 호랑이는 옛 영광의 상징처럼 여기저기 상호 속에서만 자주 만날 수 있다. 어쨌건 수소문 끝에 4년 전에 호랑이를 직접 만났다는 한 사람을 간신히 찾아냈다.
난 그때 들판 가장자리를 따라 걷고 있었습니다. 주위엔 아무도 없었고 나 혼자 걷고 있는데 그때 갑자기 뒤에서 호랑이가 울부짖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호랑이가 날 덮치려고 달려드는 것이 보여 난 그냥 주저앉아버리고 말았죠. 호랑이는 날 덮쳤고 난 땅 위에 자빠져버렸습니다. 호랑이가 내 가슴을 짓누르고 난 그냥 바닥에 누워있었지요. 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막막했는데 호랑이는 내 머리를 치려다가 앞발로 내 손을 누르고 놓질 않았습니다. 그때 누워서 옆을 보니 총이 저만치 있는 것이 보였어요. 내가 그걸 당기려고 애쓰는 동안 그놈의 호랑이가 여기 내 손을 그리고 손목을 다음엔 팔꿈치를 물었지요. 난 총을 끌어당겨 간신히 방아쇠를 당겼습니다. 어딜 맞았는진 모르겠지만 호랑이는 저만치 뛰쳐 일어나 한 걸음 한 걸음 옆으로 비틀거리며 한 20m쯤 가더니 그만 어디론가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참 그래서 내 손이 이렇게 불구가 되었지요. 먼저 여길 물었고 다음은 여기 그리고 다음은 여기를 물었죠. 여기 뼈가 두 개가 있는데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요. 이 두 번째는 죽은 뼈예요. 팔꿈치부터 여기까지는 움직이질 않죠. 여기는 움직이고요. 네. 호랑이는 무섭다. 호랑이를 만난다는 것이 기대한 대로 행운이 되기만 할 것인가. 그러나 돌이킬 수는 없다. 2월 5일 출발을 약속한 날이다. 블라디보스토크와 우수리스크의 중간 지점 라지도리나야에서 피코노프 박사를 만났다. 이제 정말 가야 하는 것이다. 피코노프 박사는 마치 피크닉이라도 가는 듯한 표정이다. 식료품과 침낭, 카메라와 망원경, 그리고 도만이란 이름의 개 한 마리가 박사가 사흘 동안 준비한 장비의 전부다. 도만은 호랑이 탐색을 위해 특별히 훈련된 개라고 한다. 곰에게도 덤벼들었다는 무용담을 갖고 있지만 글쎄 도만을 얼마나 의지할 수 있을까. 전기도 들어오네요. 피크노 박사를 만났을 때 그분이 총을 안 가져 나왔더라고요. 난 총을 가져가기로 약속이 돼 있었거든요. 원래는 산에 갈 때. 근데 총도 없고 호신하는 사람들도 없고 운전소고 통역관 하나 오고 그 박사만 나왔는데 총이 어디 있냐 나도 하나 여기다 가져가야겠다 그랬더니 총 필요 없이 그냥 출발하자 그래서 난 가기가 싫어진 거죠. 이렇게 한 게 아니다. 난 서울서 약속이 총 가지고 안전하게 들어가기로 했지 않느냐. 그때 이 호랑이는 절대로 안 덤비니까 그냥 따라와라. 근데 통역관도 제건 가길 싫어해요. 그래서 이제 그 산에 들어가서 도착을 했습니다. 그 지역에 아주 그 차에서 내리기가 싫어요. 아침 10시 고물트럭 한 대로 우리는 출발했다. 호랑이들에게로 가는 것이다. 박사가 목표지로 잡은 곳은 중국과 북한의 국경에 인접한 핫산 부근 호랑이 보호구역.
보호구역의 외곽에는 밀렵 감시원이 상주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베리아 호랑이는 최근 해마다 50마리 이상이 줄어들고 있다. 세계 암시장에서 한약재료 수요가 커 호랑이 한 마리 값이 만 달러를 호가하는 까닭이다. 이 돈은 러시아인 연간 봉급의 20배가 넘는다. 그러니 몇 명의 밀렵 감시원만으로는 시베리아 호랑이의 멸종을 막을 수 없을지 모른다. 고속도로처럼 뻗어있는 눈길은 실은 길이 아니라 얼어붙은 엘두강이다. 핫산 지방을 흐르는 엘두강을 따라 수왕산 쪽으로 올라간다. 한국에서는 백두산 호랑이, 중국에서는 동북호, 러시아에서는 암으로 호랑이라고 불리는 호랑이. 바로 그 시베리아 호랑이가 아직은 이 수왕산 일대에 살고 있다. 엘도강의 지류 쪽으로 접어든 다음 차가 섰다. 더 이상 올라가면 식수를 구할 수 없다. 여기서 물을 떠가야 한다. 현재 기온 영하 20도. 그러나 급하게 흐르는 계곡의 작은 물줄기는 얼지 않았다. 무공의 청정수다. 하나, 섬뜩하게도 이 물을 마시는 것은 우리만이 아닐 것이다. 사냥한 고기를 실컷 뜯고 난 다음엔 냇물에 피 묻은 입을 씻는 것이 호랑이의 습성이라고 읽었다. 박사는 이 인근에 살고 있는 호랑이를 10마리에서 15마리로 추산했다. 그리고 여기는 벌써 호랑이 출몰 지역인 것이다. 한가롭게 얼음 밑에 물고기나 구경할 때가 아닌데. 통역관 이 선생이 나를 앞질러 피코노프 박사 곁에 붙었다. 등 뒤가 불안하다. 카메라를 메고서는 뒤를 돌아볼 재주가 없다. 그래서 이 선생에게 특별히 뒤를 봐달라고 부탁했는데 부탁은 여지없이 묵살당했다. 호랑이가 공격할 때는 반드시 등 뒤에서 덮친다는 것. 그 사실을 그 역시 알고 있는 것이다. 갑자기 도만이 짖기 시작했다. 무엇을 본 것일까? 박사는 걱정 말고 따라오라고만 한다. 정상적인 호랑이는 절대로 사람을 공격하지 않는다는 얘기다. 그러나 늙었거나 부상당했거나 사람에게 해를 입었던 호랑이는 예외다. 예외적인 호랑이가 있다 하더라도 지금은 도만을 쫓아갈 수밖에 없다. 그것이 카메라맨의 근성이다. 짐승의 발자국이 나타났다. 도만이 쫓은 것은 호랑이가 아니었다. 순간적으로 교차하는 안도와 실망. 그러나 이제 정말 살아있는 야생의 생태계 속에 들어왔다는 실감이 등골을 훑어간다. 피크노프 박사는 30년 동안 호랑이의 흔적을 쫓아다닌 동물학자다.
사람이 밟아본 적이 없는 이런 삼림지대를 수없이 답사해왔다. 그의 전공이 살아있는 호랑이기 때문이다. 인근에는 박사의 연구소에서 연구용 목적으로 설치해놓은 터치 있다. 원시적으로 보이지만 이건 역시 호랑이를 산채로 상처 없이 잡기 위해 고안된 것이었다. 이건 호랑이 같은 것을 잡으려고 만들어 놓은 겁니다. 허범 잡으려고 이렇게 저기 보이는 저것에 짐승들이 흥미를 가지고 이 주위를 돌다가 들어가게 되죠. 저걸 건드리면 이 문이 내려와서 닫히게 됩니다. 이 방법 말고 올가미를 사용해서 빨리 잡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더 힘들죠. 트럭은 가다가 다시 멈추었다. 이번에는 도만보다 박사의 눈이 더 빨랐다. 차를 세운 박사가 운전사를 야단쳤다. 트럭 바로 옆에 있는 발자국도 못 보느냐는 것이었다. 과연 발자국이었다. 진짜 호랑이의 발자국이었다. 이곳에는 정말 호랑이가 살고 있는 것이다. 이거 있잖아요. 재우는 거 있잖아요. 속놈인가 악놈인가 몇 살 됐고 몇 년 됐는 Вот это ширина пятки. Если это 9 сантиметров, то это скорее всего самка или молодой самец. Вот такая. 만약에 9cm 있잖아요. 뒷발이. 9cm은 암 범이 아니면 젊은 호랑이. Если 10 сантиметров и больше, это только самец. 10 сантиметров 이상은 있잖아요. 다 속놈이죠. 지금 몇 센치예요? 지금 여기다 속에 산티미터를 재요. 네, 보시죠. 나도 룰렛기 있는 데 지금. 예? так, у меня там рюкзаки-то есть, но далеко искать. Ладно, хрен с ним, потом залезем. Ну, сантиметр 10. Это 10 не будет. 10. Это 9. Скала, видишь, след маленький. Зачем? Лечит-то она пошла, потому что он тут что-то задавит. Значит, что-то его останется. 앞발이 디딘 자리를 뒷발로 밟아나가는 습관 때문에 호랑이 발자국은 일렬로 나있다. 동물학자들이 겨울을 기다리는 것은 눈 위에 남는 이 발자국 때문이다. 지나간 지 2, 3일쯤 된 발자국을 하나 발견하고 바늘에 꿰인 실처럼 그것을 따라가기만 하면 호랑이가 무엇을 했는지 다 알 수 있게 된다. 이것이 호랑이를 추적하는 전통적인 러시아 방식이다. 그러나 우리가 발견한 발자국은 너무 오래된 것이었다. 일주일이나 열흘 이상 된 발자국은 다른 동물들이 짓밟고 지나가거나 기상의 변화로 금방 흔적을 잃기 마련이다. 너 ты долго стоять там будешь? Ко мне, туман. Туман. Иди сюда, иди сюда. 오후 3시경 수왕산 중턱 통나무로 지은 연구소 캠프에 도착했다. 여기서부터는 더 이상 차가 갈 수 없는 곳이다. 운전수가 돌아가고 나면 이 거칠고 황량한 통나무 집에는 박사와 나, 통역관 세 사람만이 남을 것이다. 짐을 내리는 사이
운전수가 늦은 점심을 준비한다. 트럭의 적재칸에 굴뚝을 달아 모양은 좀 우습지만 차 안에 벽난로를 설치한 그 덕분에 춥지는 않았다. 이 이상한 러시아식 트럭도 떠나고 나면 아쉬운 문명의 모습으로 기억될 것 같다. 박사의 권유로 우스리스크 지방의 소수민족인 우데게 민족의 전통옷으로 갈아입었다. 이 옷은 순면이라 땀의 흡수나 보온성이 좋을 뿐 아니라 나무 덤불 같은 데 스쳐도 소리가 나지 않아 야생동물의 추적에는 안성맞춤이라 한다. 박사에게는 이것이 이를테면 전투복인 셈이다. 식사가 끝나고 나면 본격적으로 작전을 개시하겠다는 뜻인 것이다. 딱딱한 검은 빵과 소시지, 뜨거운 러시아 차. 그러나 긴장한 탓인지 음식이 도저히 넘어갈 것 같지가 않다. 헌데도 신기한 것은 식욕이 없는 것은 나 한 사람뿐인 듯하다. 박사는 해지기 전에 캠프의 뒤쪽을 한번 둘러보자고 한다. 그런데 박사의 말을 통역해 주어야 할 이 선생이 나오지 않는다. 안 간다는 것이다. 생명수당 받는 것도 아닌데 산에는 절대 못 간다. 그것이었다. 걔는 어디 갔어요? 네? 걔 집에 있어. 하는 수 없었다. 혼자 박사를 쫓아갈 수밖에. 박사가 환약처럼 소복히 쏟아놓은 사슴똥을 발견했다. 사슴이 많이 사는 삼림에는 반드시 호랑이가 있다. 생태계는 먹이사슬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호랑이들이 제일 좋아하는 먹이는 멧돼지지만 사슴도 썩 괜찮은 성찬인 것이다. 아니나 다를까 부근을 면밀히 관찰하던 박사가 또 무엇인가를 찾아내서 부른다. 무엇인가가 뒷발질로 부엽토를 긁어내어 모아놓았다. 박사는 그것이 호랑이가 자신의 영역을 표시해놓은 것이라 한다. 이 지역의 수림대는 온대림의 북방 한계선에 속한다. 수왕산의 숲은 우리나라 강원도 북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잣나무, 전나무, 너도밤나무 따위의 잡종 화렵수림으로 이루어져 있다. 화렵수의 잎과 줄기를 먹기 위해 초식동물이 꿰고 그 초식동물을 먹기 위해 호랑이가 온다. 숲은 그 모든 동식물의 움직임이 가득 쓰여진 거대한 책과 같다. 동물학자란 미세한 흔적을 통해 그 책을 판독해내는 사람들이다. 박사는 이 쓰러진 나무를 이렇게 읽었다. 방금 몇 초 전에 사슴들이 이 나무의 줄기를 먹다가 달아났노라고. 가늘게 흔들리는 가지가 그것을 증명하는 글씨다. 인정미답의 자연님 속에서 보통의 사람들은 문맹과 같다. 모르는 것은 무섭다. 한 번도 실체를 보지 못한 야생 시베리아 호랑이가 무섭다. 솔직히 무서워서 밤에는 통나무 집 밖을 나갈 수조차 없다.
그 산을 한 바퀴 돌고 통나무에 와서 저녁을 먹자 그러면서 하는데 저녁은 잘 안 먹었어요. 저는 이제 보드카나 마시자고 그래서 보드카 마시고 식사를 다 했다 그래서 이제 두루누누 침낭에 들어가서 가만히 있는데 내가 여길 뭘로 왔나 괜히 왔나 이런 긴박한 상태도 모르고 내가 여길 뭘로 왔나 그거에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내일은 또 거기 가면은 진짜 많은 곳이랬는데 거기서는 진짜 나타날 수도 있는데 내일은 괜찮을까 하루하루 가는 게 상당히 몇십 년이 막 지나가는 것 같이 막 하여튼 가면은 그냥 쫓아가는 거지 내가 그거 얼떨결에 그 발걸음이 가는 거지 머리는 뭘 생각을 못 하겠어요. 띵한 게 그러면서도 이렇게 앞에 나타나면 찍어야지 그 생각 어우 무서운 생각 그게 계속 겹치는 겁니다. 그냥 뭐 10분이라도 이렇게 토를 지는 게 아니라 머리에서는 그 생각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오늘은 수왕산의 서쪽 사면을 훑어보기로 했다. 따라 나서지 않겠다던 통역관 이 선생의 고집은 100달러짜리 지폐 몇 장에 무너졌다. 오랜만에 통나무 집에 온 식구가 출동하게 됐다. 곰의 흔적을 발견했다. 꿀을 따먹기 위해 볼집을 송두리째 드러낸 나무구멍. 곰의 말라붙은 배설물에는 소화되지 않은 도토리 깍지가 그대로 박혀있다. 놀랍게도 사람이 남긴 흔적과도 마주쳤다. 수십 년 전 중국인들이 들어와 산삼을 캐고 그 자리를 표해두었다는 것. 사람들의 손길이 닿지 않는 처녀림에는 나무들이 저절로 자라고 저절로 쓰러진다. 쓰러진 나무는 쉽게 잎이나 줄기를 따먹을 수 있다. 때문에 쓰러진 나무가 많은 것은 사슴떼가 많이 서식할 수 있는 조건이 된다. 그러나 겨울은 초식동물에게도 육식동물에게도 배가 고픈 계절이다. 사슴들은 잎 대신 줄기도 먹고 이렇게 나무의 껍질을 벗겨먹기도 한다. 베란간 도만이 격렬하게 몸을 뒹군다. 냉수가 짐승을 잡아먹은 자리에서 유전 반응을 보인다는 설명. 위협을 느낀다는 증거다. 위협을 느낀 것은 도만만이 아닌 것 같다. 내 뒤에 있던 이 선생이 어느새 또 나를 앞질러 박사 곁을 따른다. 도만의 감각은 정확했다. 얼마 못가 사냥의 흔적이 나타났다. 호랑이다. 호랑이는 목표물이 눈치채지 못하게 바람을 등지고 소리 없이 뱀처럼 포복해왔을 것이다. 그리고 사냥감의 2, 30m 앞에서 초속 20m의 번개 같은 속도로 뛰어 그것을 덮쳤을 것이다. 희생이 된 사슴의 뼈가 주위에 널려져 있다. 한 마리의 호랑이가 굶어 죽지 않기 위해서는 하루 평균 10kg의 고기가 필요하다. 최소한 한 달에 서너 마리는 사슴을 잡아야 한다. 그것이 숲의 법칙이다. 호랑이는 10m 높이에서 뛰어내릴 수도 있고 단번에 5m를 도약할 수도 있다. 시베리아 호랑이의 힘은 너무나 세서 자기 몸무게 두 배가 되는 포획물을 끌고 갈 수도 있고 100kg짜리의 먹이를 입에 물고 뛰어오를 수도 있다.
끊어. 끊어. 내가 제발 부딪히는 일이 없기를 바라고 있는 큰 곰조차 호랑이에게는 사냥감 목록에 들어있는 먹이일 뿐이다. 갑자기 박사가 멈추어서 가리켰다. 여기 있었다고 한다. 호랑이가 앉았던 흔적이라는 것이다. 알견어기는 그곳에서 나를 보고 있다 그러더네요. 거기 중간 산턱 같은 데서 내가 오면은 조그만 덩굴만 있으면 자기가 엎드리면 우리 눈으로는 안 보이고 그놈은 이제 그 호랑이는 우리 가는 거를 주시해서 계속 본답니다. 근데 우리가 보면은 그걸 찍을 수 있는 거고 못 보면은 그놈이 보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그 먼점 발견하기가 굉장히 힘든 거죠. 누군가 은밀히 나를 보고 있다는 것은 기분 좋은 일이 아니다. 더욱이 그것이 호랑이라면 말이다. 보통 곰들 있잖아요. 이렇게 댕겨. 숲에는 무수한 동물들의 길이 있다. 사슴처럼 무리지어 다니는 것들이 자주 오가다 보면 그 이동로에는 이처럼 뚜렷한 진짜 길이 생기게 된다. 단독 생활을 즐기는 호랑이는 눈에 띄는 길을 남기지 않는다. 추적자가 있다는 것을 눈치채면 바위 위로 이동해 발자국을 숨기는 지혜도 지녔다 한다. 우리가 호랑이를 쫓는 것인지 호랑이가 우리를 쫓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 아침 7시에 출발해서 한나절을 걸었으니 어지간히 지치기도 했다. 산마루를 넘기 전에 점심을 먹고 잠시 쉬기로 했다. 가랑잎을 모아 불을 피우는 박사의 솜씨가 일품이다. 오랜 산행에 단련된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능숙한 몸짓. 순식간에 모닥불이 기세 좋게 타오른다. 야전용 반합 속에 담긴 눈이 녹아서 끓을 때까지 꽁꽁 얼어붙은 빵도 불가에 놓아 녹인다. 담배 한 대 피면서 박사에게 물었다. 갑자기 가까운 거리에서 호랑이와 마주치면 어떻게 해야 안전할 것인가. 점심시간을 이용한 박사의 호랑이학 강의는 이렇다. 첫째, 호랑이의 식사 장소에서 만나는 것은 절대 피하라. 이때 호랑이가 화내는 건 장난이 아니다. 동물의 시체가 있는 것은 까마귀들이 떠드는 소리로 쉽게 알 수 있다. 둘째, 삼림지대에서 소리 없이 살금살금 걷지 말라. 불시에 사람과 맞닥뜨리면 호랑이도 당황한다. 당황한 나머지 덤벼들 수도 있다. 셋째, 정작 호랑이를 만났을 때는 놀라서 등을 돌려 달아나는 따위의 짓은 하지 마라. 고양이과의 동물들은 빨리 사라지는 것에 대해서는 본능적으로 달려든다. 그리고 호랑이는 당신보다 빨리 뛴다. 그래서 박사는 안전하게 서서히 먼 거리에서 호랑이를 볼 수 있도록 우리를 안내해 줄 흔적을 찾고 있다.
이제 수왕산의 마루턱을 넘는다. 야생 맹수를 탐색하는 일은 체력과 용기와 그리고 엄청난 인내를 필요로 한다. 30년 동안 호랑이를 연구해온 박사도 야생 호랑이와 마주친 것은 단 세 번뿐이라 했다. 그런데 도만이 꼬리를 내렸다. 자신이 감히 대적할 수 없는 상대, 호랑이 냄새를 맡은 것이다. 허나 꼬리는 다시 올라갔다. 안심해도 좋다는 것일까? 호랑이는 이 나무를 발톱으로 할퀴고 등을 부볐다. 독특한 채취로 자신의 영역을 표해놓은 것이다. 나무에는 한 오리의 긴 호랑이 털이 붙어있었다. 오래지 않은 시간에 이 길로 호랑이가 지나갔음에 틀림없다. 호랑이가 사냥을 위해 이동할 때는 좌우 양사면이 잘 보이는 산마루를 좋아한다. 수왕산 호랑이들은 주로 이 등성이를 동서로 넘나드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지루한 시간이 흘러갔다. 그러나 웬일인지 박사의 망원경에도 호랑이는 잡히지 않는다. 박사는 40일간 함께 잠복할 것을 제의했으나 일정을 그렇게 늘려 잡을 수는 없었다. 우리는 전통적인 러시아 방식의 추적을 단념했다. 하는 수 없이 미국식 전파 추적법을 써보기로 했다. 몇 년 전 러시아 미국 합동연구팀은 이 지역에서 호랑이와 표범 각 한 마리씩의 전파 발신 장치를 달아 놓아주었다. 수신기를 작동하면 그 호랑이의 목에 매달린 발신 장치로부터 매 초마다 신호가 들어오게 돼 있고 그것으로 현재 위치와 행동까지 알 수가 있다. 호랑이의 위치가 파악되었다. 그러면 지금 서쪽 중국 국경 쪽에 가 있다. 하나 국경지대에는 접근이 불가능하다. 기다리느냐 포기하느냐 결국 그 문제가 남았다. 박사는 다른 지역으로 이동할 것을 제안했다. 2월 8일 좀 더 많은 가능성을 찾아서 우리는 하산했다. 밤 들판에는 들불이 끝없이 번져가고 있었다. 북상 행로의 끝. 두 번째로 잡은 목표지는 항카호 부근이었다. 추위는 더 심해졌다. 도로까지 꽁꽁 얼어붙어 여기서는 길에서도 스케이트를 신고 다니고 바퀴 달린 수레 대신 겨울에는 썰매가 짐수레 노릇을 톡톡이 한다. 이거 왔다고 그래서 네 왔다고 держи рукой вот так вот.
마을의 집집에는 야생동물의 가족들이 흔하게 널려 있다. 이 집의 주인 남자가 잡은 것은 가슴에 흰 무늬가 선연한 반달곰. 마을 사람들은 짐승이 사람을 덮쳤거나 가축이나 농작물에 피해를 주어 잡은 것이라고 한다. 흔한 모피는 이 지역의 풍요한 생태상을 말해주는 듯하다. 그러나 마구잡이 노획이 계속된다면 이 훌륭한 반달곰들도 마침내 찾아볼 수 없게 될 것이다. 오버로 большие тупые. Да. Как кошачьи. Да. Чонкаже сын. Тембе дроса. Что? Ну напал, говорит. Ну да. Да. Пришлось застрелить. 쇠딱따구리가 곰 가죽의 기름기를 쪼고 있다. 항카호는 유명한 철새 보호 구역이다. 항카호가 철새 보호 구역으로 지정된 것도 40년간에 걸친 학자들의 노력 덕분이었다. 그러므로 해서 다음 세대까지 철새들의 모습을 볼 수 있게 됐다. где-то фазан. Возможно. 항카호 기슭의 삼림에 있다는 호랑이. 그 또한 하르노케르 대학의 관리하에 보호되고 있는 것이다. 2년 전 생포한 야생 시베리아 호랑이를 연구용으로 제한된 지역의 보호구 내에 풀어놓았다고 한다. 마침내 시베리아 호랑이의 참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인가? 무엇인가가 눈앞을 스쳐갔다. 데리고 온 사냥개 한 마리가 갑자기 달아났다. 순식간의 일이었다. 사냥은 그렇게 끝났다. 나무 사이로 호화로운 줄무늬가 또 하나 나타난다. 커다란 송아지만한 몸집, 위풍당당한 풍모, 또 다른 호랑이다. 전방 70m. 두려움도 잊고 망원 렌즈로 정신없이 호랑이의 모습을 당긴다. 렌즈 속에 백두산 호랑이며 동북호이며 암으로 호랑이기도 한 시베리아 호랑이가 있다. 나는 진짜 시베리아 호랑이, 한국 호랑이를 본 것이다.
Амурский тигр. Амуру хоранг. Амурский тигр. 우리가 지금 본 아무르 호랑이는 예전에 북한 쪽에서 넘어온 것입니다. 이 호랑이는 지금 북한에 몇 마리 남아있고 이곳 러시아에 있는 것이 모두 다릅니다. 남한에서 이미 사라졌습니다. 오늘날 호랑이를 보호하기 위해 해야 할 아주 어렵고 중요한 과제가 두 개 있습니다. 첫째는 현재 호랑이가 살고 있는 지역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밀렵꾼을 없애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아주 훌륭한 호랑이를 보았습니다. 지금 당장 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다면 단 몇 년만 늦어도 이런 멋진 동물은 영원히 사라질 것입니다. такой красивый зверь навсегда может покинуть планету Земля. 시베리아 호랑이의 멸종을 재촉하는 또 다른 이유는 생태학적 고립이다. 약 1만 년 전, 시베리아 호랑이들은 아시아의 동북 지역으로부터 중국을 지나 인도 말레이반도의 더운 지방까지 퍼져나갔다. 호랑이들에겐 정치적 국경이란 없었다. 이어진 산과 들이 그들의 길이었다. 극동 러시아로부터 한반도의 백두대간까지 산과 들은 여전히 이어져 있으나 오늘날 호랑이의 그 길은 단절되었다. 러시아와 중국 사이에 한반도의 허리 한가운데 호랑이가 넘지 못할 높은 철책이 가로막고 있기 때문이다. 그 철책의 통로가 열린다면 꽃피는 봄, 새풀을 따라 사슴들이 넘어오고 그 사슴을 따라 호랑이도 넘어올 것이다. 4,500만 년 전부터 지구상에서 살아왔으나 2000년이 되기 전에 멸종이 예고되고 있는 맹수, 끊어진 생태계를 연결하는 일은 저 아름답고 사나운 동물 한국 호랑이를 지키는 또 하나의 제안이 될 것이다.